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팝판14 온라인 효율의 정원. 6.4 패치에서 메인 스토리랑 인던 몇 번 돌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사이클이 항상 반복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팝판14 온라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게 변한 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이런 게임이 국내 서비스하고 있다. 2015년부터 서비스를 했으니까 9년이 됐어요. 뭐 내년이면 10년차 되는 게임이고 솔직히 게임은 갓겜이죠. 게임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대기가 걸려요. 5명. 지금 시간이 거의 한 저녁 8시가 돼가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에 접속하면 항상 이렇습니다. 보통 5명, 10명, 많으면 20에서 30명 정도? 그 정도 대기가 걸리고요. 1, 2분 정도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요. 우선 클래스 잡을 보면 어차피 저는 제작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랩이 60일 광부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쪼랩이죠. 전투 직업은 지금 현재 만렙이 10개예요. 나머지도 지금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가 4월 1일이고 내일이죠. 4월 2일 6.5 버전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30일짜리 정액권을 끊었고요. 지금 현재 사무라이 레벨업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월의 종원 뭐 당연히 극 토벌전은 당연히 안 했고 레이드도 보면 연합레이드 찬란한 신역 아글라이아 이것도 안 했고요. 변옥 편 1층, 2층, 3층까지만 하고 안 한 것 같네. 3층 할 차례인가?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2층까지 하고 3층 할 차례인데 안 한 것 같아요. 매번 접속해서 하는 게 뭐냐? 무작위 숙련자, 무작위 90레벨, 무작위 50, 60, 70, 80, 레벨링, 토벌전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50, 60, 70, 80 무작위 던전은 탱커로 돌아주고 있고요. 숙련자는 기공사, 레벨링은 그때그때 따라 다르니까 토벌전은 기공사 뭐 이 정도로 계속 돌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서 그냥 석판 모으면서 석판 아이템 맞추고 레벨링 중인 캐릭터 레벨을 하는 거죠. 지금은 사무라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산에 베어섬 얘들이만 여기에 오시면 야만쾌를 할 수 있죠. 이게 경험치가 아주 쏠쏠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하나는 또 여기 있어요. 딱 구조가 삼각형 구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아 저거네. 이거 하마 타고 가는 거잖아. 이거 내가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 다음에 기억하고 있어. 알아서 자동으로 손이 가네. 노란색. 이게 바로 반복학습의 결과죠. 저쪽에 한 마리 더 있죠? 얘는 빨간색. 끝.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요렇게 가자. 솔직히 어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결제하고 한 달. 예전에는 90일짜리를 결제를 했는데 3분의 1만 접속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30일짜리 결제했어요. 이게 한 마리가 더 나왔나? 잘못 눌렀구나. 이 거북이. 매일매일 접속은 못하지만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야만게 한 다음에 무작위 숙련자, 무작위 던전들을 돌아줍니다. 석판을 모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는 기공사로 변경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저의 메인 클래스입니다. 아이템 레벨은 627다리. 가맹 PC방은 뭐야? 5분 미만. 근데 매칭은 빨리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빨간 건 뭐냐 쟤? 90레벨 A급 마무리네. 윌란 도룡룡처럼 생겼는데 우산 탈 것은 돈 주고 산 거예요. 25,300원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1인칭 시점으로 변경했는데요. 오! 오 위험했어. 대기 순번이 첫 번째인데 5분 미만 탱커가 없나 보다. 아 드디어 매칭이 됐네요. 가볼까요? 라피스 마날리스가 걸렸네. 수고하셨습니다. 힐러? 탱커 뭐 나갔네. 무작위 숙련자는 돌았고요. 토벌전도 돌아줍니다. 솔직히 무작위 토벌전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돌리긴 하는데 개꿀 토벌전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생 에오르제아 시절에 나왔던 토벌전 중에서 진짜 1분밖에 안 걸리는 토벌전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지금 리스트에서 안 보여. 뭐지? 하여튼 여섯 번째에서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 초코보 사라졌어. 다시 부활. 기사의 야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솔직히 1시간보다 2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게 좀 패치를 해주면 안 되나? 뭐 좀 가지러 간 사이에 매칭이 됐네요. 과연 어디가 걸릴지. 와 이노센스 진짜 오랜만이다. 존잘람으로 바뀌는 녀석이죠. 이노센스 변신하죠. 존잘람.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 무작위 토벌전
무작위 숙련자 돌았고요. 남아있는 거는 레벨 90, 레벨 50, 60, 70, 80 레벨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매칭을 해서 던전을 돌긴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따로 영상은 녹화하지 않고요. 뭐 저처럼 가끔씩 복귀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메인 스토리 위주 플레이 하다가 접었다가 다시 새로운 패치 나오면 메인 스토리 플레이 하다가 접었다가 그렇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게임 자체가 잘 만든 게임은 맞잖아. 올 여름에 7.0 패치가 글로벌 서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일본어 혹은 영어가 된다면 플레이 하겠는데 솔직히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거든. 스토리도 봐야 되잖아. 일단 그렇습니다. 하드 컨텐츠를 옛날부터 안 한다고 했고요. 그거 솔직히 사람과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극토벌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요 레이드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깊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 위주 정도 보고 그냥 레벨링 정도만 해주자 그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처럼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팝판 현재 상황, 이게 아마 다섯 번째 영상일 겁니다. 네 번째 영상까지는 본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채널 게이밍 채널에 다섯 번째 영상을 또 업로드 하게 되네요. 별거 없어요 솔직히. 그냥 뭐 무작위 던전 뺑뺑이 돌고 석판 모아서 아이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레벨링 하고 그 다음에 접종하는 거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플레이한다고 보면 돼요. 매번 접속을 할 때마다.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팝판에 올인할 수가 없고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요. 하여튼 팝판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팝판 현재 상황 영상은 언젠가 올라오겠죠. 그건 7.0일 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니코빈이었습니다. 끝!